3위 도약을 노렸던 대구FC가 강원의 수비를 뚫지 못하고 무득점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승점 한 점을 추가하는 데 그쳤습니다. 어제 저녁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펼쳐진 강원과의 홈경기에서 대구는 활발한 공격을 펼치며 강원의 골문을 노렸고 경기 막판 에드가의 헤더가 강원 골망을 갈랐지만 앞선 상황 반칙이 지적되며 비디오 판독 끝에 득점이 취소돼 0-0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. 치열한 중위권 경쟁 속 5위 대구는 다가오는 토요일부터 2주 동안 7위 광주와 8위 대전으로 이어지는 승격팀 원정 2연전을 펼칩니다.